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업종별 맞춤 정책 자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30분 정도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있는 집안 이야기 같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아끼더라도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3개월 안에 기술 창업을 갖다 하게 되면은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서든 그 토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책 자금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그런 준비들을 갖다가 확보, 외부의 자금을 갖다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시제품을 갖다 가지고 판매를 갖다 하는 데까지의 최소 3개월 정도는 버틸 자금을 가지고, 하자. 정말 약하게 가지고. 보통 그 벤처 투자라든지 그렇게 할 때는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넉넉하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3개월이다라고 하는 거는, 3개월 안에 추가적인 자금 유치를 갖다가 할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정책 자금을 안 가지고 한다 나가면은 망하게 되겠죠. 그 3개월 안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물건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각오를 갖다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3개월 동안은 못 팔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벌어야 되는 거죠. 벌어. 그럼 다시. 3개월 동안 못 번다 그러면은 접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기 전에 충분하게 해가지고 바로 팔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동안 안 된다 그러면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부족한 거죠. 업종별 오늘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 지난 시간에 제조업을 갖다 했었고 두 번째로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의 신설법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까 이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60%가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신설법인 2014년 한해 동안 신설법인이 총 8만 개 정도가의 법인이 신설이 됐죠. 그 중에서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하고 교육 쪽 기술 기반 신설 법인이라고 하면은 제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교육 같은 게 중기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기술 기반 신설 법인이다. 그래서 내가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제조업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교육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쪽 건설 1차 산업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는 비기술 기반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 기반이다라고 했을 때그 중에서 전문가 기술 서비스와 교육 분야는 한 8,000개 정도 되죠. 기술 기반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3개월이라는 건 아니고요. 기술 개발 자금을 갖다 3개월 안에 조달을 갖다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기술 개발은 1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그 전에 통상적으로 정부의 R&D 자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살림에 있어가지고 3개월 버틸 자금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유통업이나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미장원 같은 거다, 뭐 떡볶이 가게다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못 판다 그러면은 그 힘들죠. 그 정말 입지 선정이 잘못됐을 수가 있고, 이런 기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 창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포장을 갖다 하게 됩니다. 특허를 갖다가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인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연구소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받고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경우에 정부의 R&D 자금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기반 제일 좋은 게 연합회원님처럼 그첫 달부터 벌어야 되는 거고요. 기술 기반 같은 경우는 남의 기술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건 유통업이죠. 기술 개발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갖다 한다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가지고 새로운 부분을 기술을 제품을 만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드는 기구는 예, 그 기술 창업에 있어서는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술 개발을 갖다 한다. 1년 정도 돼야 제품이 나온다. 빠를 경우 그 정도 해야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기술 개발을 할수 있는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은 고학력자와 석사, 박사,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퇴직자분들.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석사, 박사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창업도 잘안 한다. 그래가지고 석사, 박사 분들이 많이 지금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갖다가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오래된 기술직 내가 어떤 전기 용접 기술을 갖다 갖고 있다, 아니면은 또 어떤 영업하는 말주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분은 기술자들이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유리한 점들은 이분들은 R&D 과제, 이 지금 그 기술 창업에 가장 최적화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논문을 썼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경력들이 갖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석사 논문을 갖다 썼다. 보통 석사 논문을 갖다가 2년 정도를 준비를 갖다 하죠. 해당 부분이 2년 정도를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박사는 하물며고 교수님들 마찬가지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또 자격증 따는 거 쉽지가 않죠. 자격증 취득력이 있는 뭘 1급, 2급 있지만 또 요리 자격증이라는 그런 거 자격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과 하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제조업 창업을 갖다 한다. 가장 강추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많은 이 기술들을 갖다가 녹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창업에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불리한 경우, 제가 볼때 이분들은 경영, 사업화, 돈 관리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특정 분야의 기술적인 지식들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관리를 갖다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아니죠. 아까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은 따로 있고 분류가 다릅니다. 제조업이 아니고 이런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제조업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제조업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전문가 기술 서비스 업종보다는 제조업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조업으로. 떡볶이 가게를 갖다 했다. 그럼 떡볶이 제조원,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떡볶이 제조업으로 하는 게그 기술 창업으로 그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 창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외부에 자금 조달을 갖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업으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불리한 점은 두 번째가 이제 고집이나 자존심 입니다. 보통 PT 정부 과제나 그할 때는 전부 다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십니다. 그분들한테 대놓고 심사위원들이 뭐라 하면은, 이런 분, 저도 그 엔지니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을 갖다가 당신 기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바딱 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자로 있는 과제 발표를 할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싸움도 하고 화를 낸 적도 있고, 나쁜 말 하면 자존심 상당히 세고, 그래서 불리하다. 아주 중요해.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쉽게 못 씁니다. 논문에 과학 공식을 갖다 들어가 있고, 내 기술에 대해서 내가 기술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업 계획서 잘못 씁니다. 쓴거 보면은 그 자기만 알고, 전기 기술자다 그러면 전기하는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업 계획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략,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의 기술 창업 전략은 처음에는 그 위탁 개발이랍니다. 다른 쪽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영역을 뛴다 라든지 자기가 직접 과제를 갖다 수주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 기술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 내 기술이 필요한 회사들을 갖다가 오더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기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정부 과제라든지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자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관에 적극 참여를 하고, 그 팁으로는 경영학과를 대표자로 모시자. 별풍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간을 조금 너무 길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아까 석박사, 즉 대학교의 이 팁을 갖다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석박사, 석사 연구소 계신 분들은 지금 창업을, 대학에서는 지금 취업률 엉망이죠. 그리고 창업도 잘 안다는 거 그랬죠. 그리고 논문, 내가 쓴 논문 특허, 이거 지금 학회지에다가 발표만 되고, 실제 이거 가지고 돈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내 기술을 가지고 돈 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찔끔하다고 할게 아니고, 내는 이 분야에서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그렇죠. 교수님 계시고, 석박사님 계시고, 그리고 학부의 경영학과 관련된 경영학 상경 계열이죠. 그쪽이 있고, 또20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20, 요 오타인데요. B20 계열 학생들도 많죠. 이쪽을 갖다가 대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기 힘듭니다. 학생들도 많죠. 석박사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계시죠. 그럴 때 따로 그 대기업 취직하는 것보다 기술 창업을 갖다 하자.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표자는 경영 상경 계열을 갖다가 뽑으라고.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20 계열이 취업하기 더 힘들지 않습니다. 통계를 갖다가 보면, 대학 취업률 통계 보면은 20 계열이 가장 높고,
이공계열이 취업률 말씀드립니다. 취업률을 볼때 이공계열은 그나마 50% 이상 됩니다. 어렵고 취업하기 쉽고 비이공계열 경영학과 사람들은 많지만 취업 정말 안 됩니다. 이뭐 국문 문과라든지 그런 부분 정말 하기 힘듭니다. 이과 중에서 연구 쪽에 있는 쪽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공계열은 그나마 취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리는 말씀 계속하면은 대표자를 갖다 경영학과를 내세우고 이공계열은 연구소 쪽에 연구 역할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일단 두 명이 섰죠. 그리고 나머지 부사 나머지 학생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공계열하고 석박사분들을 갖다가 연구소에다가 활용을 하고 교수님이 R&D 과제를 갖다 하게 되면 교수님이 여팀들, 석박사, 자기네 연구소 인력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과제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아직 석박사 졸업을 갖다 하기 전에도 과제를 할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나가서 내가 하던 기술들을 갖다 그대로 이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들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하던 교수님하고 석박사님하고 대학교에서 대학원하고 대학교에서 각 대학별로 이런 전략으로 기술 창업을 하면은 참 쉬울 건데 대학들이 안 합니다. 교수님들 간에 자존심에서 그런 몰라도 정말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취업률도 높일 수 있고 창업률도 높일 수 있는데 안 씁니다. 정말 이런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 저도 이걸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교육 분야가 컨설팅, 학원, 교습소. 교수님들 창업 요즘 힘듭니다. 교수님들, 학생들 갖다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사업 안 해도 돈 많이 버시는 교수는 일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시는 교수님도 있는 반면에, 시간제 강사들도 있고, 겸임 교수님들도 있고, 교수님들, 영업 안 하면은, 월급만 가지고 버티기 힘든 교수님들 정말 많습니다. 교육 분야, 컨설팅, 학원, 교습소 쪽에서는 정말 힘든데, 이걸 갖다가 기술 창업을 엮어봤습니다. 유리한 게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억지로 만들어봤습니다. 학원이 많죠. 학원에서 쓰는 교구라고 그러죠. 교육용 도구들, 기자재들이 있는데 기술 창업으로 원래는 학원에 가지고 수강생들 받아가지고 교육 서비스 막 하는데 이걸 기술 창업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구입니다. 교구. 미술 학원에서 제가 몇년 전에 했던 부분이 유아 미술 학원에서 자기네들 유아 미술 교재를 갖다가 교구로 해가지고 그걸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소 설립을 하고 그걸 그 연구소 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술 아이템을 해주고 기술 창업을 벤처기업 확인하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구 제조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학원들한테 미술 교습소한테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하겠다든지 라고 했을 때 교구 제조업으로 또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할 수 있는 부지들도 많은 거죠. 근데 불리한 점은 교대 쪽이기 때문에 교대 유아교육과 이런 상경계 컨설턴트다 그러면 상경계 쪽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이공계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기술 인력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렵고 또 상경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리고 아닐 경우에 또 특히 어려운 게 과제 관리, 과제 관리 정부 과제 비용 처리하는 게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에서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략으로 볼 때는 연구 관리자를 갖다가 아웃소싱 우리 이쪽에 정책 주위에 정책 자금 관련돼 있는 분들 중에서 연구 관리 파트만 아웃소싱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아웃소싱 달에 얼마씩 초기에 세팅될 때까지 기술 창업 초기에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소, 벤처 그런 분을 할 수도 있고, 연구 R&D 과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리고 그거 할때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술 창업 학원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학원 외에 기술 창업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들은 주위에 교구 제조업들이 있죠.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즉 OEM 그걸 하는 거죠. 공장 외부 교구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별풍 때문에 그렇게 눈치 비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네요. 교구 제조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